아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하고 일장춘몽인 거하고는 무슨 상관이요? 그래봤자 일장춘몽이니까 새 인생을 시작하려면 해야 된다 그거지. 아유, 그 말씀이셨어요? 아무튼 이리저리 꽤 맞추는 데는 기재라니까 우리 엄마. 아유, 내가 원래 머리가 좋잖니. 영화면 영화, 책이면 책, 한 번만 봤다면 그냥 따르르 다 꿰었으니까. 책? 엄마가 책을 읽어요? 그럼 옛날에 많이 읽었지. 지금은 안 읽지만 우리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우리 할아버지가 책을 좋아하셨거든. 어머머머, 그 할아버지 유식하셨나 보네. 그럼 존경심이 철로 나오게 유식하시고 인품 좋으시고 마음이 따뜻하시고. 그런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 어디가 좋아서 사랑했을까? 엄마의 뭘 보고? 뭐야? 아니야, 죄송. 난 원도 한도 없이 사랑받고 살았다. 그러니 자식 찾을 생각이 났겠소. 너는 잘 나가다가 말이 꼭 그리로 가더라. 너희 아버지하고 잘 사는 줄 알았지?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왔는데 어떻게 잘 살아? 얘 그래봤자 너 죽을 병도 아니... 아니었던 뭘 그래? 죽을 병은 아니었는데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왔으니까 화가 나서 그 병이 더 도진 거지. 넌 왜 그렇게 새 아침부터 내 기분을 그렇게 엉망을 만드니? 내가 혈압이라도 올라서 죽었으면 좋겠니? 어쩌면 그렇게 못되게 말을 하니? 내 기분도 엉망인데 뭐 엄마 기분도 엉망이면 같이 엉망이면 되겠네. 넌 물귀신이니? 아, 엄마 기분도 꿀꿀한데 우리 노래방이나 갈까? 어머, 그럴래? 그럴래? 그러자 얘. 나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불러본 지 오래됐다. 오. 서울 와서 나 노래방 한 번도 못 가봤잖니. 우와, 그랬어? 그래, 그래. 얘, 애들 오기 전에 빨리빨리 가자. 애들 오기 전에. 애들은 또 왜? 아유, 이제 쟤들하고 같이 가면은 내가 노래를 많이 부를 수가 없잖아. 어머. 아유, 우리 엄마 진짜 성격 나온다니까. 유미, 저기 왕 할머니하고 이모 할머니하고 여기 좀 갔다 올게. 집 좀 잘 보고 있을 수 있어? 그래, 그래. 그래라. 언니 왔네. 어디 갔어요? 우리 유아한테 지금 잠깐 나갔다 오려고. 근데 오늘 일 나간 거 아니었어? 몇 시간만 좀 와달라고 해서. 어제 손님 치러서 피곤하다고. 우리 저기 잠깐 갔다 오마. 그러세요? 예, 가자, 가자. 그래. 갔다 올게, 갔다 올게. 안녕하세요. 안녕. 자, 윤미도 그리고 윤미도. 할머니, 근데 우리 마셔도 돼요? 그럼, 우리 엄마가 하루에 하나씩 꼭 먹이는다. 어? 수고하세요. 저 먼저 갈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했어. 네, 가겠습니다. 상희 씨, 네. 안녕. 책가방, 학용품, 옷, 신발, 또 뭐가 있지? 아, 도대체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야? 선배! 얼마 안 되는 주세요, 빨리. 주식에서 5,000만 원. 이마 주식 또 날랬지. 내가 실제 거기 투자하지 마라. 집에를 못 들어가 내가 집에를. 맞아, 죽어도 쌓이 새끼야. 내가 그거 하지 마라. 우리 투자 하지 말았어. 아이고네. 아줌마. 새끼는 좀 바꿔주세요. 우리가 부대치기. 새끼야. 너 끊어버려 인마. 작전주를 산 것 같아. 아줌마. 아저씨, 조심 좀 합시다. 그만 마시고 집에 가시지.